설 명절을 앞두고 곳곳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직접 시청과 주민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물품을 기부하거나 익명으로 수십 년째 쌀을 기부하는 독지가까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부 행렬을 김경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방가구 제작 공장을 운영하는 장민재 씨. 고향을 떠나 제주에 정착한 장 씨는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주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자는 생각에 주민센터 등을 찾아 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7년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설을 앞두고 직접 제주 시청을 방문해 10kg 쌀 50포대와 라면 5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그 특별한 거는 없어요. 기부한다는 거는 내가 뭐 쌀을 갖다 줘야 되겠다 하는 건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해서 이제 그렇게 좀 움직인 거죠. 이호동 민속보존회 회원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선뜻 성금 5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얼마 전 열린 탐라국 입춘굿 행사의 일환으로 식당과 상점 등을 다니며 지신밥기를 해주고 받은 수익과 올 한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회원들이 직접 만든 춘등을 판매한 수익금을 모은 겁니다. 시간과 정성이 녹아있는 성금을 뜻깊게 사용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자그마나 이제 우리 저희 이옥에 이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에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주민센터로 배달된 쌀 100포대. 함께 전달된 메모에는 명절을 갈등 없이 평온하게 노고록하게 잘 보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독지가로 기부 때마다 순하고 여유롭다는 뜻의 제주어를 사용해 노고록하게 보내라는 글귀를 보내면서 이른바 노고록 아저씨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기부는 올해로 벌써 25년째입니다. 우리 서홍동에서는 그 기부자의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뭐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은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